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최신 인싸영어 테스트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싸영어 테스트 2를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꾸안꾸. 레벨이 너무 높은데 첫 번째. 꾸안꾸. 모르겠어요. 이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대세인 말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안 꾸민 건 추리닝인데 또 너무 그렇게 편하면 안 돼. 그게 참 어렵네. 두 번째, 스라벨. 워라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죠? 스라벨은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의 주인말입니다. 워라벨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세 번째, 나신비. 저번에 가신비는 나와서 제가 비슷한 거예요. 나신비. 모르겠어요. 뭐죠? 나신비는 가성비의 기준을 내 심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도 내가 만족하면 사는 것을 나신비라고 합니다. 네 번째, 너또다. 너또다. 모르겠어요. 너또다는 너 또라이라 다행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실존주의. 실존주의. 네, 실이 근데 이제 싫어할 때 그 실입니다. 모르겠어요. 실존주의는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아벌구. 아벌구. 네, 아벌구. 모르겠어요. 좀 말이 욕 같은데, 아벌구는 아가리를 벌리면 구라, 벌리면 거짓말고 약간 이런 뜻을 조금 짧게 얘기한 것 같네요. 일곱 번째, 나일리지. 모르겠어요. 나이, 마일리지를 합해서 나일리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반모, 존모. 저는 틱톡에서 들었는데 알아요? 반말 모드, 뭐 존댓말 모드. 맞아요. 아홉 번째, 식세기. 식세기는 모르겠네요. 그것도 줄임말입니다. 식세기. 뭐죠? 식세기는 식기, 세척기라는 말입니다. 열 번째, 불소. 불소는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양치불소 아닙니다. 그래요? 네. 모르겠다. 불타는 소통이란 뜻입니다. 열한 번째, 설참.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설참. 모르겠어요. 설참은 설명, 참고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댓글에서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누가 뭐 물어보면 설참. 열두 번째, 전공. 전공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전공은 전체 공개의 줄임말입니다. 열세 번째, 닉차.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닉차는 닉네임 차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닉네임을 보고 분별해서 차별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열네 번째, 쪄 죽다. 더워서 죽나요? 쪄 죽답니다. 따. 모르겠습니다. 가늠이 안 가네. 쪄 죽다는 쪄 죽어도 따뜻한 물 샤워라는 뜻입니다. 열다섯 번째, 얼죽코. 코? 코에 뭐 가능한 건가? 아닙니다. 이것도 줄임말인데 코는 아닙니다. 얼죽코는 겨울에 얼어 죽겠는데도 코트만 있는 사람들. 곧 그러니까 패피? 멋쟁이들. 네, 말하는 말입니다. 열여섯 번째, 밑거패. 밑거패. 네, 밑거패. 모르겠어요.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이라는 뜻으로 이제 포샵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믿고 걸러라 라는 뜻입니다. 열일곱 번째, 롬, 곡, 옴, 눅. 한국말로 맞죠? 네, 롬, 곡, 옴, 눅.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는 조금 재밌는 단어 같아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롬, 곡, 옴, 눅은 폭풍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롬, 곡, 옴, 눅을 거꾸로 읽으면 폭풍 눈물로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2020년 인싸영어 테스트 2를 진행해봤는데요. 이게 하루하루 다르게 재밌는 인싸영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공부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